짜잔! 오. 이거 구기자 아니에요? 이거 저 구기자 먹고 있거든요. 네, 지금 이시은 씨 앞에 놓인 건 국내 생산량의 약 70%를 차지하는 청양산 구기자인데요. 청양은 일조량이 적당하고 일교차가 크고 또 토양의 물빠짐이 좋아서 구기자가 잘 자라기로 유명하죠. 그래서 청양 구기자는 열매가 실하고 맛이 부드럽기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맛뿐만 아니라 영양도 아주 실하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선생님? 네, 맞습니다. 구기자는 동양 3대 명약이라고 불렸을 만큼 오래전부터 중국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약재로 사용해 왔는데요. 중국에서는 진시황의 불로초가 구기자일 거라는 설이 있을 정도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구기자를 간과 신장의 허약을 보하거나 요통, 관절염, 어지럼증, 소갈, 눈이 침침할 때 이 증상을 다스리는 약재로 사용해 왔습니다. 실제 동의보감에도 구기자를 오래 복용하면 몸이 가벼워지고 늙지 않으며 더위와 추위를 타지 않고 장수한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구기자가 혈관 다이어트에는 어떤 도움을 주는 건가요? 네, 구기자에는 베타카로틴, 루테인, 베타인, 비타민C, 비타민E, 루틴 등 다양한 영양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베타인 성분이 혈관 다이어트에 도움을 줍니다. 이 성분은 혈액 속의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방지해서 혈중 콜레스테롤 조절 및 혈압 관리를 돕는데요. 이유는 베타인이 지방에 잘 달라붙는 성질이 있어서 혈액 속에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 지방을 흡착해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두 개의 컵에 같은 양의 물과 기름이 들어있습니다. 물은 혈액, 기름은 콜레스테롤과 중성 지방 등 혈관에 살찌게 하는 나쁜 지방으로 가정하고요. 같은 양의 양파가루와 구기자 분말을 넣어보겠습니다. 어우, 그냥 쭉쭉 시원시원하네요, 그렇죠? 구기자가 지방을 그냥 쫙 빨아들이네요. 예. 저렇게 혈관의 지방을 흡착하는 건가 봐요? 네, 이런 원리로 구기자 분말이 혈관을 살찌게 하는 나쁜 지방을 배출해서 혈관 다이어트에 도움을 준다고 가정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실제 고콜레스테롤 시기를 한 쥐에 구기자 추출물을 투여한 연구가 있는데요. 그 결과 혈관에 쌓여서 혈관을 뚱뚱하게 만드는 총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은 감소했고요. 혈관에 쌓인 지방을 청소해서 혈관 다이어트를 돕는 착한 HDL 콜레스테롤 수치는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혈관에 살이 찌다 못해 혈관이 딱딱해지고 막히는 걸 동맥경화라고 하는데요. 구기자는 혈관 다이어트를 통해 동맥경화 진행을 늦추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 64세에서 80세 사이의 피험자들에게 하루 10일 동안 50g의 말린 구기자를 섭취시킨 연구가 있는데요. 그 결과 동맥경화를 촉진하는 혈중 지질 과산화물이 65%가량 감소했다고 합니다. 네. 그 베타인이라는 성분이 구기자에 얼마나 들어있는 거예요? 베타인이 풍부하다고 알려진 다른 식품들과 비교해서 살펴보면요. 이 돌미나리 1g에는 1.01mg의 베타인이, 인진숙엔 1.09mg의 베타인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구기자의 경우에는 이 베타인이 무려 10.52mg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구기자에는 베타인뿐만 아니라 루틴, 베타카로틴, 제아잔틴과 비타민 A, B, C, 그리고 각종 미네랄 성분 또한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런 항산화 성분들은 우리 몸의 세포를 보호하고요. 염증을 줄여주는데요. 혈관 염증은요, 동맥경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구기자의 이러한 항염작용은 혈관 비만 예방에 더욱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